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은 같이 열심히 하는데 서로 마음이 달라서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은 이런 불합리한 인간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대화가 없고 서로 간의 소통이 없으니 불화와 다툼과 오해와 미움이 생기는 행복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사회 속에도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현상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일 방법을 연구하다가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예수를 흉계로라는 말은 억지로 죄목을 엮어서 묶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죄목이 없는데 억지로 죄목을 묶어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혹시 예수를 유월절 명절날 잡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명절에는 잡지 말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말자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의를 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마친 후에는 30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늘 쉬고 또 주무시고 식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편한 공간이 필요했고 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베푼 잔치에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면 속에서 아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를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든지 또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 이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 예수님은 늘 그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베다니까지 가서 그 집에 머물며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편안한 곳,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인 마리아가 들어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딱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은 돈을 의미합니다.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연봉이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모아야 될 연봉 같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탁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에 내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이 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니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얼른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슴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니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이 생기고 은혜가 되니 그냥 몸으로 순종하는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냥 순종하는, 몸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처럼 보여지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어도 그 마음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넉넉하게 몸으로 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늘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니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지만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분이 났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여인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트렸는데 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일까요?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소수의 제자들은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인가 생각하며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분석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은 허비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는가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몸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헌신은 허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아 내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이 없으니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람들은 여론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속성은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십자가 정신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을 구주로 섬기며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생각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는 항상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도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회 안에도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간격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고 메꾸어 갈 수 있는 노력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헌신이 허비라고 생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께 너무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본주의가 불쑥불쑥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마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봐야 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할은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었을 때 감탄해주는 거예요. 어머 감사해라 감탄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헌신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가 가장 내게 좋은 것을 하였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데 감탄이 안 돼요. 야,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헌신과 수고에 감탄하면 축복을 공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부모가 되셔야 그 자녀의 축복이 내 인생의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장 1절부터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뭘 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비판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답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 성도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을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헌신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해라. 너희들의 인생에 주어진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해라. 같이 해볼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하며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꼭 붙잡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꼭 그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을 다하는 최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열심히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가져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신앙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내 심령에 새기는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내 생에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대제사장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되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인본주의 신앙이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가 있으니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 기회가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 나의 젊음이 이때가 마지막이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그 기회를 붙잡고 이 여인은 충성을 다했더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같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양으로 헌신하자라고 하향평균화시키는 일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범위도 다르고 능력의 범위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들에게 5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똑같이 하자, 옆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평균화가 아닙니다. 옆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르고 내게 주신 축복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창조적인 소수의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움직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오늘의 예배와 헌신이 최선 맞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리를 찾는 것이 즐거움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평가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 섬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 인생에 주신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을 이 여인의 고백처럼 담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의 힘을 입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여인의 간증이 함께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화려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시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시간을 주신 것,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심령에 불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너희들이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냥 몸으로 순종하는 이 놀라운 행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기념비적인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똑같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높이면서 기념비적으로 이 여인을 사용해라,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씀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외줄을 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아주 가느다란 좁은 밧줄을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나의 성공이, 어제 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며 나가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묻고 답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모습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너는 정말 귀한 일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옵니까? 왜 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 패키지로 가서 싸게 돌아다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나를 떠올리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념비적인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장 선봉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에 눈물 흘리고 말씀에 감동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라고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한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말할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 가장 놀라운 삶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팔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토록 따랐던 주님을 버리는, 그리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몰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중심에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그 사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글쎄요 평가해보고 판단해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과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귀대하는 그 사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념비적인 사람으로 서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다. 그분은 교회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